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이형주,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디톡스 행사에서는 여성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외교부 송정혜 기획협력과장님과 여소영 직무연수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디톡스 행사는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대학생 여러분들의 열띤 관심에 힘입어서 정치 외교를 전공하는 저희 두 사람이 두 외교관 분들을 인터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현장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두 분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정혜 과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혜 기획협력과장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외교부에 입부해서요. 올해로 18년째 외교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북미국, 아중동국, 공공외교국 등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해외에서는 벨기에, 인도,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무연수과장 여소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희 직무연수과는 주로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외교관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1999년에 외교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18년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 업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업무, 그리고 동북아, 그러니까 한중일 3국 협력, 이런 업무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직무연수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통역 업무로는 이제 통역 업무로 좀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통역 업무로는 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통역을 맡아왔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두 과장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좋아요도 거의 한 4,480개 정도 되고 댓글도 한 300개 달렸고 지금 현장에 찾아주신 분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저는 정말 네, 너무 관심이 뜨겁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주제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송 과장님이랑 여 과장님 두 분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드린 질문들과 여러분들의 궁금점들을 해소해 주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과장님들께 들어온 질문들을 정리하다 보니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라서 힘든 점, 두 번째는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마지막은 외교관이라는 직업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외교관으로서 일하시면서 사회생활하는 과정에 여자라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점 혹시 있으신지 여소영 과장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주제가 이제 여성 외교관인데요. 제가 여자로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받으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성이라서 힘들다 이런 적은 그 기억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다들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력직 특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중국 전문가 특채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화교학교 다니고 또 대만에서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외교부 들어왔다고 할 때 굉장히 걱정했던 게 너는 학연 지연 혈연 없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과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왜냐하면은 정말 학연지원 혈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또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외교관 후보자 과정으로 선발을 하면은 우리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시켜서 외교부로 보내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특채돼서 바로 과에 투입돼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 조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 감당하고 혼자 배워야 되고 혼자 헤쳐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힘들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또 다른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여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 적이 과연 있었나, 아니면 내 기억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건가. 딱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외교부에 들어오기 전의 일인데요. 그때는 외무 고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외교관 후보자 과정 선발 시험 제도로 바뀌었지만 그 외무 고시에서 3차 시험이 면접이었어요. 그때 면접위원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자네는 이제 외교부에 들어오게 되면 외교부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또 가정을 가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외교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때는 뭐 붙어야 되죠. 붙어야 되니까 그 답변을 잘 했죠. 저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내가 여자라서 이런 질문을 받는구나.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외교부 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서 특별히 더 힘들었다거나 또는 더 특별히 유리했다거나 하는 점은 저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부 생활의 특수성이 있어요.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해외 근무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 외교관이시지만 여성으로서 힘든 점보다는 외교관으로서 힘든 점이 더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 밝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럼 반대로 여성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외교관으로서 행복했던 점을 굳이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 학교에 그 직업 요즘은 학교에서 그 진로 그 직업 같은 교육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가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맨날 후줄근하게 입고 있던 이 엄마가 학교에 와서 굉장히 정장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참 그래도 내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18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가장 오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교관이 왜 되고 싶었냐 하면 사실 통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품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외교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첫 출근하는 그 날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가슴이 벅찬데요. 그때 제가 처음 정부중앙청사 정문을 통과하면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 오래된 그 청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특히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를 뽑는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와서 보니까 이제 저도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국제관계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하고도 맞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중국 업무였고 또 살다 보니까 계속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내가 어디선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 쓰임 받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정상들의 입이 돼서 제가 그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행복했고요. 또 그러나 아직은 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통일의 꿈을 이루어서 더 큰 행복을 좀 느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저도 많이 벅차오르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외교관을 꿈꾸는 여학생으로서 많이 궁금했던 점인데요. 여성 외교관으로서 혹시 가지고 계신 가치관, 결혼관이 따로 있으신지 뭐 사실 제 주변 여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교관을 꿈꾸는 동시에 꼭 해야 할 고민이 결혼에 대한 거 아닐까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정혜 과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남자 후배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후배의 배우자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아 저는 참 잘 됐구나. 우리는 2, 3년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배우자 직업이 프리랜서면 따라다니기도 굉장히 좋겠구나. 가정을 같이 영위하기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남자 후배 직원이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하기 직전에 그 외교관 생활의 실상에 대해서 털어놓았대요. 그랬더니 그 예비 배우자 분께서 펄쩍 뛰면서 난 못하겠다. 파혼하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쩔쩔 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외교관 생활이라는 거는 특히 해외를 내가 익숙했던 가족과 친구들과 장소를 다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새로이 정착해야 되고 또 낯선 곳에 가야 되고 이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굉장히 결혼하기 요즘 어려울 겁니다. 저희 뭐 외교부 직원인 경우에 미혼 직원인 경우에 결혼 정보 회사에서 등급이 굉장히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예,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잘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시되 그렇게 되면 사실 한쪽은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우선을 취하겠다. 그러면 내 개인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희생에 따라서 또 내가 일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외교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결혼을 같이 병행하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어려운 면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외교관 생활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안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기는 그런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해외 근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보통 2, 3년 근무를 하고요. 해외에서 2, 3년 근무하고 이런 순환 근무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특히 배우자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생활을 송두리째 뽑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여서영 과장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송 과장님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진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도 그래도 들어올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보면은 주변 동료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부분 또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꼭 여자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도요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가 해외에 가야 되는데 여자분이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잘 상의해서 요즘에는 동반 휴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만 활용이 된다면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전 사회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된다면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도 그렇겠지만은 휴직을 하면은 더 승진이 좀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뭐 휴직을 한 사람이 했다가 다시 또 같이 따라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있으니까 또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으니까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 또 새롭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커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도 사실은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말을 하기도 전에 눈이 높을 거야. 그리고 독신주의자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야 결혼하면 너무 좋아. 꼭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속으로 저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뭐 일과 가정 양립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금만 내려놓고 이제 산다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참 우리 여과장님 저희 같은 99년도에 입회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과장님을 배워왔는데 정말 이 남자들한테 말하는 이 진국인 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잘 좀 소개 좀.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경험, 이제, 이렇게, 비밀이었는데, 오늘 공개를 하면, 사실, 이렇게 소개팅을 해준대요, 누가. 그래서, 해달라고 이랬는데, 갑자기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안 만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네가 너무 뭐 그런 데서 일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얼굴도 보기 전에 성사가 안 된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질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나라들에 근무하실 때 느끼셨던 점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국가 이름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 그런 데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의 생각, 느낌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히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사실 우리 여성 외교관 이렇게 대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 미안해서 제가 저희 동료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 있어 봤던 우리 직원 동료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의 인권이 탄압받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나라들에서도 여성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있고 특히 연애, 결혼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평등에 관한 의식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가 존재하듯이 그런 나라들에서도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최근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폐쇄적인 모습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정도나 지역 등 여러 사회적인 요소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여성 외교관이 꿈인 만큼 사실 그런 제3국이라고도 하죠. 위험한 국가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잘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놀랍기도 하네요. 네, 정말 이 행사가 아니었다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두 분께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온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혜 과장님. 과장님 인도에서 근무하실 당시 치안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는 여성들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근무했던 나라 중에서 인도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나라예요. 제가 인도에 근무했을 때 인도의 관광 모토가 지금도 그렇지만 Incredible India였습니다. 인도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Incredible한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치안이라든지 해외여행에서의 안전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인도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요즘은 관광지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파리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많은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들이 발생을 하고 사건 사고의 위험은 어디에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실 때는 가급적 동행과 같이 가시고 행선지를 옮기실 때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에게 행선지와 연락처를 좀 남겨놓으시고 또 길거리에서 뭐 모르는 사람이 주는 뭐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거 함부로 드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고 굉장히 뜻깊은 인생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여행이 굉장한 인기잖아요. 그런 여행들 즐길 때 이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여행 다녀오시고요. 다음으로는 여서영 과장님께 들어온 질문 드릴게요. 네, 임용되면 외국으로 파견되어 순환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역량과 수요에 따라 국내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중국어 역량이 뛰어나면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국내 관련 부서로만 파견이 된다는 등의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 공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전후로 해서 특채를 많이 뽑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순환보직 근무직과 상근직을 구분해서 이제 채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우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 28명 정도 제가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상근 인력이 국내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순환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중국을 케이스로 한번 물어보셨는데 한 분야에서 만약에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나라에 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중국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균형적으로 있는 게 좋고요. 이제 채용이 됐는데 전부 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국내에서 중국 업무를 챙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외교부에서도 일부는 이제 해외로 보내고 일부는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보직을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와 국내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이 차이가 좀 있나요?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사무실 안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고요. 이제 분석이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우리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발로 뛰면서 현지의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또 현지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본부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본부에서는 그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이 잘 들어온 정보인지 그 파악이 돼야 되고 또 해외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키워드인 외교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클리셰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았던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외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또 자질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혜 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효은 대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외교관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사안이 주어지든 간에,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상식을 갖추셔야 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또 외교관으로서의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에 관련해서는 저는 국가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우리가 소위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효은 대사님 책 제목처럼 내가 국가대표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외교관은 필수적으로 이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는 뭐 필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라든지 이런 외국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송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10분 공감을 하고요. 또 이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갖춰야 될 덕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이제 우리 외교관 후보자 과정이 있잖아요. 국립외교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토가 있어요. 이런 외교관을 양성을 하자. 그게 뭐냐면은 딱 세 개로 이제 줄여 보면은 하나는 말 잘하는 외교관, 글 잘 쓰는 외교관,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관. 이렇게 크게는 이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런 외교관을 양성해보자. 예, 이런 모토를 갖고 지금 열심히 외교관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수많은 덕목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얻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외교관을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러잖아요.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리 말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상대방이 요지부동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외교관이 돼야 결과적으로 국익을 대변할 수 있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상대방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려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의미에서 소통하는 외교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신뢰를 얻으려면은 굉장히 정직해야 되겠죠. 뭐 속인, 언젠가 알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화가 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가능하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인내심을 갖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은 언젠가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막 1등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막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외교와 그 올림픽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올림픽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1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윈윈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윈윈.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윈윈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협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혼자 100% 다 이기면은 이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도 50대 50. 나도 50대 50 또는 상대방도 51대 49, 나도 51대 49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준이 되면 그게 아주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면서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는 아까 이제 송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반드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외국어는 정말 필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력 부분, 아까 송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주옥 같은 덕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언어 공부를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여기 계신 많은 대학생분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두 외교관분들께서 혹시 나만의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면 좀 잘 되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송 과장님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교관이 되려면 외고에 가야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외교관이 되려면 대학에서 뭐 외교학이나 뭐 국제관계학이나 이런 걸 꼭 전공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했을 때 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에서 저희 그때는 타임지 같은 걸 많이 봤었어요. 잡지, 영어로 된 잡지, 그 주간지 같은 걸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티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로 그대로 제가 그 위역을 하든 그대로 직역을 하든 번역을 한 다음에 내가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영역을 하는 거예요.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하고 원문 그 영어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몰랐던 표현들, 단어들 원래 영문에서 뽑아내서 그것만 따로 이제 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외우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효과적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를 중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못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뭐 영어 저는 영어하고 일본어도 조금 배웠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저 형제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순서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 너무 배우고 싶고 학원은 안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중학교 때였는데 원장님 저 영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중국어 가르쳐 줄 테니까 이 학원에서 중국어 가르칠 테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그때가 이제 80년대잖아요. 아직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중국어를 별로 배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원장님이 그래도 좋은 마음에서 중국어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거 녹음해 주면은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 여담인데 그런 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쉽게 배워지지 않은가 싶어요. 막 배우기 싫은데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분을 만났는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몇 년 배웠냐 그랬더니 한 5, 6년은 배운 것 같은데 이분이 1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했냐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9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외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단어를 봐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모 사이트에서 사이버 과정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잘 가르쳤는데,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하나씩 늘려가더라고요, 말을. 그러니까, 한 단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쉽게 배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방식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더 고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통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통역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뭐 일반적인 통역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정상 통역까지 가려면은 이제 나름대로 그 정상이 말씀하시는 수준에 이렇게 그 빛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정상께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정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품위를 유지시켜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어 잘한다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뭐 중국 CCTV나 이런 방송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도 그런 아나운서랑 좀 비슷해지는 경향도 있고, 또 그것만 해서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럼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서 감정 실어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렇게 쉽게 배워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들, 또 중국의 정상들, 그 해외의 정상들이 썼던 표현들 뭐라고 했는지 많이 공부를 해야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외교부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언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이제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 질문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도 관료주의가 존재하나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관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휘통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좋은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외교부에 좀 특성이 있는데요. 이 외교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정책도, 외교 정책도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아무런 변함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정책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직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굉장히 합심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직이 이제 유지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관료주의가 발생하는 거는 정부나 기업이나 아니면 모든 조직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이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존재하다 보면은 질서와 그런 명령 체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외교부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외교 환경은 변하고 있고 국내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일을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국민과 더불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교만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공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겸손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잊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들이 이제 싫어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싫어하는 관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외교관이 되면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외교부 안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가끔 언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사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는 이렇게 민간 외교도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정부가 뭐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불어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20대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나는 민간 외교관이야.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내가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일도 돕게 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회도 생기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외교관이라는 그리고 외교원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조금은 딱딱하지 않았나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미지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의 외교관으로서 생각하시는 평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또 협상 주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원하시는 질문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송정혜 과장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가 간의 이제 협상 과정, 그리고 그 준비에 필요한 이런 정부 입장을 설정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준비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어떤 의견을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대안을 세우게 됩니다.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이런 결제 과정,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결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굉장히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정부 입장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준비 과정 속에서 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사실 사람의 그 의견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게 반드시 옳을 수는 없고 또 반드시 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내가 반대 입장을 내거나 침묵을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상대편의 그 약점을 내보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거는 국가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손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에게 좀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평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전적 정의로 보면요. 그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분단국의 그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평화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물론 이제 전쟁보다는 평화를 좋아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한반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삼국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분열된 지 오래되면 통일되고 통일이 오래되면 이제 분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 지금 70년이 막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단국이어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가 너무 막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이렇게 세계가 막 격변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막 이렇게 분단 안 된 나라들은 열심히 발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더 나가야 될 부분도 이제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일단 그 영토 면적이 두 배로 커질 거고 인구가 50% 더 증가하게 될 거고 그래서 더 큰 동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화를 그런데 이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얻어진 평화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아, 나는 그러면은 대가 치르고 싶지 않아서 통일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이제 후손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어디서 왔나요? 다 우리 조상님들이 피땀 흘리고 희생해서 정말 피로 바꾼 평화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때가 다가와서 그런 희생을 치를 때가 오면 정말 그것이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평화적으로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두 분을 롤모델로 이제 삼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마음도 많이 움직여지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진정성도 많이 느껴지고 해서 막 중간중간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울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서 앞에는 이제 좀 진지한 질문들 많이 드렸다면 이번에 좀 과장님들 개인에 대한 관한 질문들 좀 많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이 갖고 계신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슬럼프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슬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오신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 외무고시 준비할 때 2차 시험, 3차야 뭐 그때는 크게 문제는 아니었고 2차 시험을 한 세 달 앞두고 슬럼프가 왔어요. 정말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마음은 초조하잖아요. 내가 세 달 동안 정말 막판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잘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슬럼프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한두 달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해야겠다. 다행히 제가 이제 2차 공부를 하면서 그 노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약 노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과목이 굉장히 많고 또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그 책들을 모두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약 노트를 정독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붙었습니다. 네. 대학생들 사이에서 사실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데드라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정말 실제로 정말 좋게 활용하신 사례 같은데요. 여서영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이제 취미 생활을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제가 모든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이제 취미가 뭐냐 이런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취미 생활을 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럼 취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기면 이제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큰 취미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울림. 뭐냐면은 제가 잘하는 건 없어요. 특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는 거는 제가 잘하는 건 없어도 다 조금씩은 해요. 그래서 뭐 수영, 서예, 뭐 탁구, 뭐 그 무슨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스포츠 그리고 뭐 악기도 좀 다룰 수 있고요. 근데 잘하지 못해요. 뭐 단소, 피아노, 하모니카 뭐 이게 조금씩은 다 해요. 근데 잘하냐? 그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누가 뭐 하러 가자 이러면 또 혼자는 잘 안 가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하자 그러면은 따라가 줘요. 그리고 다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볼링 대회를 한다 뭐 온다 한다 이러면은 그 1등을 못 해도 중간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슬럼프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 슬럼프에 빠져본 적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뭔가 일이 없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찾아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제 일이 다 끝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나만 끝났다고 가면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좋자. 그러면은 저 사람도 빨리 끝내면 다 같이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하지만 일이 없을 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열심히 새로운 일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 이런 데 가서 이제 또 실력을 쌓으려고 그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한 이제 그런 네, 슬럼프나 취미생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의 생활을 또 반성해보게 되고 저의 취미는 뭐였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또 롤모델로서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 대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외교관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정혜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려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 굉장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를 관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 그런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롤모델에 관련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예.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를 에피소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그 외교장관 시절이셨을 때 그때 제가 모시고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일정이 굉장히 정말 빡빡했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밤에 그 저기 해당 도시에 도착을 해서 그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6시부터 조찬 간담회로 시작을 했어요. 조찬 간담회 끝나자마자 외교장관 회담,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또 오찬 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 조찬 간담회 했고 또 양자 회담했고 오찬 간담회 했고 세 가지 행사를 했잖아요.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이라고 하는데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보고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그 비행기 대기하면 그 비행기 기다리면서 또 비행기 안에서 또 다른 도시에 내려서 다행히 다른 도시에서 일정은 조금 그래도 느슨하다고 할 수 있는 간담회였어요. 그래서 간담회 리셉션 하는 와중에 구석에 가서 그 노트북 들고 보고서를 쓰고 왜냐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보고서는 그때 출장했을 때 출장 결과 보고서는 출장지에서 끝내는 걸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후까지 일정에 대해서 저녁까지 그 보고서를 굉장히 빡세게 쓰고 나서 출장지를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일에 대해서 위욕적이고 열정이 넘치시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런 점이 굉장히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옆에서 옛날 생각 나시는지 여서영 과장님께서도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셨는데요. 아까 어울림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번 질문도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질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관계부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비슷하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신뢰 그리고 의리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게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뭐 돈 뭐 다 돈 쫓아가고 뭐 물질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부분들 취중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아직은 많이 이제 부족한 게 많겠죠. 그리고 특히 사랑은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심전심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롤 모델로서 이제 존경하는 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이제 많이 읽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 롤 모델 내지 귀감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축약판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축약된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정말 좋은 면, 나쁜 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들을 막
뽑아서 그중에 장점들을 취해서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그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 그 이제 잘 알려진 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사랑을 되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제 인생의 길잡이가 이런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외교관을 이제 얘기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중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국하고 한반도 업무를 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중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하는 외교관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김하중 장관님, 김하중 전 주 중국 대사님이자 전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그 김하중 장관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뭐냐면은, 제가 또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그 이제 외무고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특채로 들어왔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니까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실 아무도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는 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갑자기 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늘 일은 같이 했지만 대사님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저 밑에 직원한테 뭐 일을 직접 일을 주시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계속 여러 가지로 막 일을 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게 때로는 미션 임파서블 한 일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이 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는데 대사님이 시키신 일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했어요. 그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낑낑거리면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아, 그러면은 못하면 시간이라도 드리자 해가지고 밤을 꼬박 센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확실히 밤을 새고 열심히 해서 가면은 잘했네, 의외로 잘했다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아,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때로는 통째로 주시면서 이거 마음대로 해와봐 이러셔서, 아, 저 정말 마음대로 해갑니다 이랬더니, 아, 진짜 그렇게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뭐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이제 성장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 저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저 밑에 직원한테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아까 배려라고 하셨잖아요.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늘 이제 지금 이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나도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배려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면서 그 안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롤모델이 아니라 거의 멘토 수준으로, 예, 정말 깊은 관계를 많이 형성하셨네요. 네,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네, 아무튼, 네, 또 혹시 이 김하중 장관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하중 대사님이 쓰셨던 책 제목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김하중의 중국 이야기도 있고요. 증언도 있고, 또 이제 이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사도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대사.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열심히 적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좀 특이한 질문들을 담당을 해서 좀 굉장한 독특한 질문을 또 하나 제가 발굴을 해냈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의상 구입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외모를 꾸미는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상을 구입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행사장에 올 때 안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진짜 어떤 옷을 입을지 정말 많이 고민해서 고른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교관님들은 또 그 자리에 가실 때마다 또 얼마나 의상 신정에 의상 선정에 또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지 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의 경우도 브로치로 외교 현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브로치 외교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혹시 과장님들께서도 이렇게 패션을 외교에 사용하신 적 있으신지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서윤 과장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외모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사다 주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입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별로 주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정상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교관이라면 또 단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 통역을 할 때는 특히나 이렇게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옷이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검정색 옷은 사실 티가 안 나잖아요. 한번 빨강색 옷을 입어봤더니 매일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검정색 옷은 매일 입어도 이렇게 티가 안 나서 되게 편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상황에 맞는 의상, 상황에 맞는 행동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육을 담당하면서 외교관의 복장에 대한 강사도 이제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외교관 복장,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이제 전문 의상 관련, 복장 관련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컨셉을 어떻게 잡냐면은 외교관 하니까 굉장히 그 너무 고급스럽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최신 패션 뭐 해서 이렇게 딱 안을 보면은 그 고퀄리티의 어떤 정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 외교관으로서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게 비싼 옷을 입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어떤 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단정한 그런 복장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원서판이라고 우리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그처럼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판단을 할 때 몸신, 몸가짐이 단정한지 보고 반듯한 말씨를 쓰는지 보고 또 글씨가 바른지를 보고 또 판단력이 좋은지 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신원서판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몸신자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동물이라 그 보여지는 것, 겉모습이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외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옷가짐을 또 몸가짐을 굉장히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상 구입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외교부에 들어왔을 때 그 바른 이제 옷차림을 위해서 그 상당히 그 월급의 상당 부분을 위상에 할부로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저기 위상에 많은 돈을 드리는지는 않는데요. 그 위상은 뭐 TOP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때와 장소와 또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제가 이제 경험을 뭐 패션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브라이트의 그런 그 브로치 외교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브로치를 통해서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브로치가 가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뒷배경에는 또 미국이라는 또 강대국의 힘도 있었고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본인의 그런 냉철한 판단력과 또 언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원서판에서도 신이 많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그 말씨, 글씨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그 사람의 품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패션 외교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에 근무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그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중국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베트남 사람들과 이런 공식 행사가 있거나 면담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빨간색 옷 빨갛게 해가지고 나가던가 아니면 좀 빨간색을 늘 입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스카프나 이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좀 빨간색을 드러내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이번 행사 진행을 맡게 되어서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마이크를 여기 오신 분들께 넘겨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이외에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께서 골라주신 방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외교관의 꿈을 꾸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두 가지 간략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관이라는 꿈을 꾸시고 외교관이 되고 난 후에 꿈이라든지 목표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교관으로서 사시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고 하면 다른 동료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질문씩 맡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과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일부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외교관이 되고 난 후에 저희 목표는 여전히 통일입니다. 그 통일 과정에 제가 중국을 했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중국 관련 중국과 협력하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 통일 한반도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얘기하셨는데 다 살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 혼자만 힘든 줄 알고 되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학연, 지연, 혈연 다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다가 그러나 이제 그 초심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청사를 들어서는 그 순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외교부에 들어왔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출세를 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지 통일에 대한 꿈을 품고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랴 그냥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정말 이렇게 좌우를 막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죠.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은 어디를 가나 어려움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극복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을 피하면 피하는 순간 다른 데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뛰어넘는 순간 그것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아, 정말 저는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미울 때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그 미울 때마다 이렇게 미워하는 순간 제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막 이런 억지로라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내 자신도 미워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더 생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손 과장님께서도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그 여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외교관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택하든 또 어떤 길을 가든 중간마다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후회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을까? 다른 길을 택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누구나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만 가진다면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접어버리고 내가 택한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해내면서 이거는 이게 내 숙명이다, 내 운명이고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거기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길에 대해서 더 많은 내가 재능을 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길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나 후회나 이런 것은 좀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과장님 혹시 골라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기 빨간 중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외교관이 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말씀들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외교 공식 언어가 독일어가 이제 없다 보니까 다들 중국어나 아니면 불어를 하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독일어를 배워왔었고 또 독일어에 또 흥미가 있고 하고 싶은데 이제 외교관으로서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불어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정말 어떤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 어떤 언어가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교관과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그런 국제공무원의 다른 점을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라고 해서 단순히 정부 관료들 이제 그런 분들만이 하는 게 외교가 아니라 NGO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세계 정치라고 해서 협력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력한 사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손 과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앞에 부분을 언어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이어서 손 과장님이 뒷부분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언어를 배우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본인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신념이 좀 뚜렷하게 먼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심지어 아버지 친구분들까지도 다 야 중국어를 뭐 배워요. 바보같이 중국어 왜 배워? 영어 배워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열심히 배웠어요. 중국어. 근데 92년 수교 이후에 보니까 중국이 막 뜨거든요. 그러고 이제 외교부 들어올 무렵 99년에 들어올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네가 잘했어. 성견지명, 아버지가 성견지명 있어.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배울 때 배워놨던 것이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됐었는데 본인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언어는 많이 배울수록 좋은데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언어를 한다는 것은 재미가 없고요. 그냥 본인이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언어를 배우든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언어를 많이 안 했을 경우에 오히려 내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필요해지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본인의 기호,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을 저는 더 먼저 존중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국가의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일하는 것과 국제기구의 외교관으로 일하는 것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라고 한다면은 해외에서 또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 외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국제기구의 외교관이면 해당 국제기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NGO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 간 외교, 정부 대 정부의 외교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외교 행위의 주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NGO, 국제기구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그 외교의 주체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교를 수행할 때 있어서 단순히 상대국 정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상대국의 NGO들 그리고 우리의 NGO들과 같이 협력해서 또 상대국의 NGO들과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국민들과 협력해서 또 상대국의 국민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외교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얻는 것이 있고 또 상대도 얻는 것이 있고 서로 얻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NGO라든지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요즘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상 관계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네. 여성분들 중에 용기 있게 손을 딱 들어주신 남자분. 네. 마이크 받으시고 일어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외교관을 꿈꾸는 변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그 순환 보직을 한다면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새로 배우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먼저 답변을 할게요. 저는 직무연수 과장으로서 지금 저희 국립외교원에서 공관장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로 대사로 나가실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 발령자 과정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기가 그 해당 지역의 언어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또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언어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본 바탕이 되는 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어라고 있어요. 정말 자주 배우기 어려운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해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해외 근무를 벨기에 그리고 인도 그리고 베트남에서 했는데요. 벨기에에서는 불어를 사용을 하고요.
인도에서는 뭐 영어를 사용하지만 힌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교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는 영어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엔의 공식 언어 제2외 국어들이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 다른 언어권 전혀 생소한 언어권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 외교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언어 실력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해당 언어들은 저희가 배우고 가고요. 또 현지에서도 저희가 그 국립외교원에서 그런 현지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간에서도 저희가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또는 현지 강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상 더 질문을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국립외교원에서 주한 여성 대사님들의 강연이 iFans Talks라는 시간에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오늘 행사에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약 3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너무 비슷한 질문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직접 선물을 드릴 수 있게 이게 질문을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30분께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멀리서도 지켜보고 계실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디톡스 행사는 다음 달 10월에 문화와 외교라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송정혜 기획협력 과장님과 여소영 직무연수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